네, 결투 성적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간 단위 성적표고요. 김경국 대리의 만두가 플러스 0.9%로 승리했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애플증권 김진흥 대리, 메리츠정금증권 김경국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AS부터 간단히 할게요. 김진흥 대리의 종목부터 봐주세요. 한스바이오메드의 주간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던 겁니까? 뭐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주에 좀 이제 급등을 조금 나오는 모습을 연출을 했었는데요. 그 후에는 약간 이제 소폭의 조정을 보여주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뭐 단기간에는 큰 변동성은 없겠지만 뭐 향후 그 제가 이제 애초에 설정했던 그 지지선이 이탈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는 뭐 일정 부분 손절이 필요하겠지만 향후 회사의 그런 펀더멘탈에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홀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뭐 괜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반드시 여러분들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경국 대리의 만도도 한번 짚고 갈까요? 네. 뭐 플러스 나긴 했는데 아주 조금이어서요. 뭐 계속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번 주에 좀 많이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기술적으로 이번 주 내내 좀 눌려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좀 비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한 다음 주, 뭐 그 다음 주 정도가 좀 기대되는 상황이고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뭐 전혀 이상이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시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종목도 만나러 가겠습니다. 오늘의 두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니슨과 인화전공의 대결이 됩니다. 자, 김경국 대리의 유니슨부터 보도록 할게요. 풍력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그것에 포인트 두면 되는 겁니까? 아,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태운 같은 종목 그리고 뭐 현진 소재나 유니슨 같은 종목이 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한 뭐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그동안 눌렸던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도 풍력 관련주 중에도 유니슨이라는 종목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 회사는 그 일본의 이제 도시바라는 업체가 좀 인수를 하면서 상당히 좀 이슈를 받았고, 추후에 일본 풍력 시장이 상당폭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바를 통한 수주 금액이 올해 내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상당히 중점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가운데 유니슨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래서 이 종목을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유니슨 오늘 시장에서 예, 강세 나타냈습니다. 풍력 관련 주들요. 앞으로 얼마만큼 올라가게 될지 목표가, 손절 가격 정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이동 평균 서상으로 이제 정배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전고점 부근에서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부근을 뚫어 주게 된 다면 좀 새로운 영역대로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봉상으로 보시면 아직 주가가 상당히 바닥에 근접해 있는 모습에 있기 때문에 바닥 탈피하는 과정을 좀 보이면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목표 가격은 네. 12,000원으로 정해드리도록 하고요. 12,000원 선까지요. 네, 그리고 손절 라인은 8,200원 부근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니슨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인화전공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듣겠습니다. 자, 김진행 대리님, 이 회사는 뭐 하는 업체입니까? 예, 인화전공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1999년도에 이제 창업을 했고요. 2010년도에 그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뭐 선박 엔진 프레임 생산 국내 1위 업체로 국내 선박 엔진 메이저 3사죠.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두산 엔진, 엑스테이스 엔진과 동시에 거래하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뭐 동종 업계에선 최대의 설비를 구축함으로써 선박의 대형화에 따른 그 수혜도 상당 부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부채 비율 38%, 유보율 2,500%로 그 재무적인 안정성도 상당히 갖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 투자 포인트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인화전공의 오늘 마감 가격이 5,920원이었네요. 소폭의 약세로 마감이 되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되다 보면 되겠습니까? 우선 뭐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은 뭐 크게 이제 우려할 만한 요인은 없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전방 산업의 그 부진이 조금 있다 보니까는 약간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소외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2012년 예상 실적은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1,070억, 영업이익 156억, 순이익 119억 원으로 한 3%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2012년 예상 PER은 4.6배로 현재 주가는 뭐 충분히 그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올라갈 만한 앞으로의 폭도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나오고 계신 것 같은데 목표 네, 가격 설정해 주시겠습니까? 목표 가격은 차트 잠깐 보시면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예. 8,000원대 이제 가장 많은 매물이 좀 포진되어 있는데요. 이 가격대까지는 아무래도 매물 공백이 조금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반등이 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8,000원이요? 네네. 예. 그리고 손절 가격은 이제 전저점이죠. 이제 5,6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뭐 손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꽤 높은 목표가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만큼 이제 자신감이 있으시다라는 말씀인데 이 당연히 목표 가격은 조금 좀 시간을 여유를 두고 생각하시는 목표가인 거죠? 그렇죠. 뭐 단기간에 오르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향후 꾸준하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그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뭐 하반기까지 길게 그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화전공 그리고 유니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드렸습니다. 김진흥 대리, 김경국 대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